뭐야, 앞뒤 스톨톤 비슷하면서 이건 무슨 기둥이야? 키가 헷갈리더라고. 이게 거리감이 잘안 보이니까 약간 두렵다. 무섭긴 하다. 잘안 보이네. 키 헷갈리겠는데? 안전하게 조금 여유 있게 키를 쳐야 되겠는데? 오, 저렇게 꼬리 내려오다가 잘못 칠까봐 막 지금 무섭다. 웬일로 이렇게 부드러운 기동을 하고 그래? 오, 잘 난다, 좋다. 얘 357이야, 로터? 325? 깔끔하게 날리네. 405 확실히 조금만 수정키가 들어가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거 잡다가 보면은 막 삐뚤 빼뚤 가고 그지? 여유가 없어 여유가. 사각형. 사각형이야? 나이스. 난 이제 아이들 원으로 날리기로 했어. 아이들 원으로 날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내 정상이 있을 걸 보면서 느낀 게, 저 RPM에 토크가 좋은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기동도 편하고. 저 RPM에 토크가 좋으면 좋지. 좋은데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하려면 조금 머리 아프잖아. KV랑 피니언이랑 맞춰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스로틀 레인지를 줄여가지고 쓰는 방법뿐이 저도 없는데. 스로틀 레인지 줄였는데. 아니 지금 포르자도 내가 6셀로 하면서 그냥 아이들 2로 항상 썼는데 파워 있는 거는 다 좋은데 아좀 너무 튀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 지금 그거 아이들 파워가 1으로 놓고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RPM이 낮으면 손가락 스피드가 안 되니까 브레이킹 소리도 안 나고 떨어지지. 훅훅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빠르니까 그래도 부드럽게 팍 소리가 짝짝 나니까. RPM이 높으면 짝짝 소리는 나는데 얘는 이제 팍팍 요런 소리는 나긴 나는데 그건 충분하지. 훨씬 안정적으로 얘가 쓰니까 이렇게 튕겨 올라오고 하는 게좀 덜하잖아. 너무 깐죽거리게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도 이상부터 그러지. 나 그냥 항상 하는 기동도 사실 제자리에서 팍팍팍 해, 탁 치고 팍 해야 되는데 RPM이 높으면 내가 순간 잘못 치면 이게 쭉 올라가. 지금 고블린도 380도 아이들 원 놓고 하고 포르자도 지금 아이들 원 놓으니까 훨씬 잘 되는 거 700도 RPM 낮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또 복잡해지면. 아니야? 지금 500은 어째 거버너에서 지금 내가 못 건드니까 놔뒀는데 500은
아이들 2로 저기 적정 RPM 최대로다가 쓰는 게 지금은 좀 편한 것 같아. 근데 조금 낮춰볼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이들 1하고 2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1은 안 될 것 같고 그 사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하여튼 낮으면서 토크 좋은 게 천천히 맞죠? 기동하다가도 밀면 쭉쭉 가니까 레인보우도 열려 잘 되고 어질리티 좀 높은 느낌이. 예전이라는 게 얼마 전 얘기지만 사실은 희한하게 아이들 2로 계속 어떻게든지 컨트롤 해보려고 날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들 1으로 날리는데 왜 되는 거지? 하는 느낌. 전에는 안 되던 게 손가락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느는 거지. 계속 손가락이 늘어서 그러는 것 같아. 배터리들이 밸런스들이 이렇게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은 4.15V까지만 충전을 하나 봐. 왜? 어떻게 그게 돼? 충전기들이 대부분 다 오버차지가 된대. 오버차지가 될 수 있나봐요. 오버차지가 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들은 안 될 건데. 아니 한 셀당 4.2로 맞춘 걸 줄이면 되긴 되는데 거기 퍼센트 4.2 아니면 4.1로 이렇게 뿐이 선택이 안 될 건데 소수점 두 자리가 안 보일 거거든. 변경이 안 되는데 아예 1807을 안 되나? 아니 그 왜 차지에 한 번만 누르면 오른쪽에 4.2가 있잖아. 그게 변경이 안 돼. 그거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 조절하면 안 되나? 그래? 그랬나? 그거는 이제 셀당 볼테이지 수가 딱 정해져 있는. 아 리포라 그냥 4.2로 그냥 고정되나 보지? 그럼 우리는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게 그 야간 일기 그 카페 올라오는데 글쎄 아니 우리 충전기들로는 4.2를 거의 넘어서 충전하는 경우가 없잖아. 충전기 자체가 그런 4.2까지는 충전 막 되고 하는 것 같아. 4.2? 2까지는 안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다른 충전기. 다른 충전기로는 그렇지. H4. 얘는 오래 가만 만충체로 오래 놔두면 4.21까지는 올라가더라고. 오래 놔두면 만충한 상태로 오래 놔두면. 근데 그거 말고는 1807 자체에서 끝나고 나서 전압 체크해 보면 4.1을 넘는 놈은 없어. 거의